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00만 화성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를 직접 방문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거운동 할때이 호수공원에서 함께 합동 유세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종교계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용주사 우리 성효 큰스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광진 화성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 원빌구 화성교당의 최희선 교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화성의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시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20여 년전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였던 우리 화성이 이제는 끝없이 성장하는 도시, 전국 유일의 인구 소멸 위험이 없는 도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100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화성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으며, 더 즐거운 도시.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더 살기 좋은 화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기 좋은 도시에 교통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화성시 동쪽과 서쪽에 GTX A와 서해선 전철이 개통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화성시 곳곳에 놓일 12개의 철도망으로 어디든 갈수 있도록 진정한 철도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화성 내부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도 빈틈없이 챙기며 우리시 동서남북 어디서나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화성시 복지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 복지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를 통해 시민 삶의 모든 순간에 화성시가 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학병원 유치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걱정 없는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방서가 추가로 신설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대응 시스템은 더 고도화되고 촘촘해질 것입니다. 경찰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치안 서비스와 안전을 위해 추가로 유치하겠습니다. 더 일하기 좋은 도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화성시는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서울이나 판교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좋은 기업들과 함께 더 좋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현재도 각종 경제지수 전국 1위의 도시입니다. 20조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집적된 테크노포를 구축하고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전략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메카로서 지역 내 총 생산 1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루나 빛 축제가 펼쳐지는 이곳 동탄 호수공원에서 서해안 황금 해안길이 열리는 제부도 궁평항까지 최첨단 신도시와 천혜 자연이 조화를 이룬 멋진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언제라도 갈 곳이 있고 볼 것이 많은 더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화성에서 오페라의 유령 같은 세계 최고의 공연과 전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당성부터 정조대왕의 윤건능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 습지와 갯벌이 살아 숨쉬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미래 랜드마크가 될 보타닉 가드를 비롯하여 미술관, 과학관, 국제 테마파크 등으로 화성을 다채롭게 채워나가며 화성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보다 특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인구 100만 달성은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인구 150만, 200만을 넘어 화성시는 끝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2025년 1월에는 화성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1년의 소중한 시간 동안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구청 설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화성시는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을 상상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100만 화성 시민 모두의 삶이 확실히 변화되는 멋진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소통과 신뢰가 없다면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와 화성시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저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화성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하나, 더 살기 좋은 도시 화성. 둘, 더 일하기 좋은 도시 화성. 셋, 더 즐거운 도시 화성.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